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십니다. 오늘은 카멜에서 보내주신 15인치 디지털 포토 프레임 혹은 광고용 팝, 광고용 모니터 혹은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불리는 요 모니터 같이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모니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일반적으로 보이는 15인치 모니터처럼 디스플레이가 다 보입니다. 반면에 측면에 보시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포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SD카드 들어가고요. 이어폰, AV, USB, HDMI, 그리고 전원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런 버튼들 배치되어 있고 네, 헥사홀 예, 맞습니다. 거치대를 또 거치할 수 있게끔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르죠. 네, 모니터에 없는 포트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제품은 HDMI를 통해서 모니터처럼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음악을 플레이해주는 그런 플레이어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마트라든지 카페 가시면은 네, 음료수들 이쁘게 나와 있는 광고판 뜨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켜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 포트에 전원을 넣기 전에 우선 제가 준비한 네, SD카드에다가 제가 여러 영상을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선호하는 네, 이땡땡 광고 영상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원을 연결하면은 알아서 켜집니다. 네, 알아서 켜지고 알아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 SD카드 혹은 USB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인지를 해서 자동으로 플레이를 해줘요. 보실까요? 자,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 화질도 괜찮고 나름 쨍쨍해서 예, 주변이 밝더라도 나름 괜찮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광고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같이 들어가 있는 요 거치대 여기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세워서 볼 수도 있고요. 네, 세워서 볼 수도 있고 뭔가 세로로 나는 세로로 세워서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같이 또 스탠드 거치대 패키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UI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오죠. 잘 나오죠. 하지만 네, 카멜은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카멜에서는 카멜 DS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영상이라든지 솔직히 영상은 그렇고 이미지 작업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비전문가들 썸네일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무료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에서 둘 다 동작을 잘 하고요. 제가 만든 거 예시로 하나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카멜 DS 에디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가입해 주셔야 돼요. 가입하는 거 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뭐 자세하게 입력할 것도 없고 손쉽게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템플릿 유형 나옵니다. 어떤 거 하실지 카페 하실지 메뉴판 하실지 저는 우선 광고용으로 샘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클릭 자 가로형 세로형 디자인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저는 가로형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레이아웃을 참고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먹음직스럽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 선택해서 요 레이아웃이 반영이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자, 사진을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찍어서 올리는 사진의 구도가 어떤 구도를 취해야지 적당한지 알려주고 있어요. 요 상단에 예, 상단에 있는 사진의 형태로 찍어야지 잘 어울린다. 해당 레이아웃과 잘 어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참고해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은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등록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고요. 요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월리를 찍었어요. 왼쪽에 월리를 두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사진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돼서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크기를 눌러서 퍼센트를 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원하는 사진까지 요렇게 네, 이렇게 25%까지 줄여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 자, 이 단계에서는 글씨가 편집이 가능해요. 우측에 있는 점심 시간이라든지 한정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 텍스트들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인은 비싸야 되니까 1,800만 원. 이렇게 확인한다든지 혹은 해당 텍스트 이동을 원하신다면은 여기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눌러서 글씨 이동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데 이동시켜 놓으면은 해당 이미지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 넘어가서 요 최종본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할지 다운로드 하면은 해당 이미지가 다운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참 쉽죠? 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미지를 이렇게 볼수 있는 요런 네,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셨나요? 생각보다 엄청 쉽죠? 네, 맞습니다. 저도 네, 파워포인트 이용을 해서 정말 덕지덕지 썸네일 만드는데 정말 몇번 클릭만으로도 이쁜 네, 광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요 해당 카멜 DS 에디터 서비스는 요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무료 사용자들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네, 간단한 이미지 형성이, 생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도 같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홈에서 간단하게 카멜에서 보내주신 디지털 사이니즈, 네, 광고용 팝 PF1530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